노예도 살 때는 생필품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먹고 자고 쓰고. 경제 논리에 의해서. Commencing new business venture. 전쟁 갑시다. 왜 경로가 없다고 나오지? Station under assault. 연구 보조금이 사라졌군요. 하나 더 합시다. 하우징으로 올릴 수 있는 데는 올려주자. 못 올리는 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신수를 맡기면 쟤 로봇이랑도 같이 동화되지 않나요? 노예랑도? 아닌가? 걔들 노예가 따로 있고 우리 신스가 따로 있나? 한번 봐야겠다. 동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계인데. 청소기와 우리 휴대폰이 계급이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 인공지능 유선 청소기랑 계급이 따로 있진 않잖아. 똑같은 기계지. 그죠? 아마 같은 기계로 동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초능력 쥐네. 초능력 라켓. 433. 11.8K. 요거랑 요걸로 때려가죠. 신장 다 찼네요. 신장은 너무 빨리 찬다. 좀 사고 신장 팔고. 아, 싸우니까 좀 재밌네. 아, 온다. 오케이. 야, 전함이 없이 맨몸이야? 한대 맞아야지, 없으면. 일로 와. 어우. 뭔가 방송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여줘야겠다. 나이스 컨트롤. 잘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컨하는 거 같잖아. 어서 움직여. 막 소리 내고. 자, 식량 잡. 식량 파머. 과연 신스들이 실종했다. 큰일 났네요. 내가 저에서 싫다니까 저거.
저게 안 된다니까. 아, 외계 신호 짜증나. 저게 로봇팝을 안 쓰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냥 괴신호인데 로봇팝을 쓰면 쟤들이 데려가서 병력으로 만들어 와요. 아, 이게 짜증난단 말이야. 열받잖아. 마셜전 자네 좀 먹을게요. 먹을 게 있나요? 양성자 강화 레일건 이온 분열기 대형 레일건 최대한 레일건 테크를 탔네. 423 424. 무브 무브 무브. Upscaling complete.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RPM 올리려고 막 미네랄 막 찍고 막 이러는데 지금 랭만 더 생기는데 스타 좀 해본 사람들은 아는 네. 아, 제가 소싯적에 스타 좀 했거든요. 뭐야, 저거 죽었어? 413. 야, X 무기가 좋긴 좋다잉. 그치? 붓기도 전에 그냥 선빵 필성. 전함이 왜 안 터졌지? 전쟁 걸렸어요. 친호르랑.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어? 에틀 드레이크를 왜 갔어? 왜 갔죠? 왜 자살했어? 네, 여러분 보시기에 렉이 크게 이 정도면 뭐 예, 없죠? 없죠?
없죠?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죠? 레일건 됐고요. 의식물 제거하고 있네요. 아니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막 그 괴담처럼 막 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 정도였어요. 그냥 옛날보다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 30% 정도는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뭐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 난이도가 무지 높으면 또 높을 수도 있고. 여기 많이 해결받네. 어디 보자. 뭐 하우징 뭐 없으면. 근데 우리가 신수를 변했을 때 하우징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지금 섣불리 만지기가 좀 그렇고 아마 인구가 감소되고 있을 텐데 어차피 여긴다 30을 80을 채운 80 이상이 된 거라 일할 사람이 다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신스를 얼마나 만나. 다 했네. 다 했어. 아 다 했네. 야 힘들었어 진짜. 고생했다 큐디야. 말로 그냥 말로 한 시간을 말로 두 시간을 때웠네. 진짜 말로 두 시간을 때웠네. 아 진짜 할 얘기도 없는데.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속칭 유령 신호로 불리는 것이 신스 양전자 두뇌에 사용되는 패턴과 거의 유사한 에너지 패턴을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은하계 신스 개체들이 나타나는 대규모 실종 및 행동 변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기에 분명합니다. 이상한 것은 모두 신스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보이며 증상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스들은 명백히 일종의 소환 명령에 반응하여 유령 신호의 원점으로 충전 장소로 이동하도록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전역에서 수없이 발생해 많은 신스들이 그들 수신의 우주선을 동원해 신호의 발생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신스가 되기 전이라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저거 유령 신호가 전 우주에 퍼져서 그것 우리도 영향을 받거든요. 끔찍하죠. 분석을 세 번 할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신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로봇이 없으면 해결되지만 내 자신이 로봇인데 어떻게 거의 다 개조가 끝났는데 꼭 내가 저거 개조만 들어가면 신스 저거 나오더라. 유령신호. 아 진짜 큐디야 또 속냐? 또 속았어. 저는 방송하면 무조건 컨텐전시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전시 때리더라고. 기계로 가면 무조건 컨텐전시야. 심지어 멀티를 할 때도 컨텐전시가 나오더라고. 그때는 아예 기계로 시작했는데 기계종적으로. 아 여기 있는 애가 뭐냐? 에테르 드라이크. 우리가 저번에 버프 한번 받았었죠 에테르 드라이크한테. 에테르 드라이크 아주 귀여워서 애완동물을 쓰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고양이는 안 키워도 에테르 드라이크는 하나 키워보고 싶더라고. 우리에겐 아직 이게 있어. 우리에겐 아직 은하의 수호자가 있다. 이거 아직 활동 안 했어. 운수. 운수를 발동하면 되죠.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신스 한 80%.
은수야 은수야 270명 개판이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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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업그레이드 마이닝 스테이션 에너지 그레이드 에너지 그레이드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255 잠깐만 우리 지상군 어디 갔어? 응? 지상군이 어디서 터졌나? 없네? 에이씨 뽑아야 되겠네 야수를 우선 뽑고 왜 야수가 안 뽑히죠? 그럼 어디 있다는 건데? 안 뽑힌다는 거는? 어디 있어? 없는데? 어이? 로봇 강습 어디서 터졌지?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이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아, 어디 안에 들어가 있나? 행성 안에? 잠깐만, 그럴 수도 있겠다. 들어있을 데가 없네.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생산이. 아니에요. 네,
없어요.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야수가 안 되네. 야수가 좁은 데 쎄고. 장군이 있네. 점프 고. 지상군이 6, 지도자가 300. Upscaling complete. 페널티가 800. 둘, 셋, 넷, 다, 열. 아, 왜 이렇게 튕기지? 폼에서 한번 해야 되나? 아, 도착했다. 준비 중. 사례. 우린 해방되었다. Upscaling complete. 어디야? 우리 옆은 아니겠지? 자, 유령 신호는 지능형 전투 컴퓨터를 장착한 우리 함선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AI 알고리즘은 컴퓨터의 효율뿐 아니라 반응 시간도 위험함도까지 저하시켰습니다. 아이씨, 많이 깎잖아. 뭐라는 거야, 그냥 써.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우리 함대가 약해졌대요. AI가 오염돼서. 기계 행성이 나타났다. Situation log revised. 아싸, 우리 아니다. 하나, 세 개인가 나오죠? 우리 아님. 우리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기계가 각성했네. 지성체야, 우리는 트론자루라고 합니다. 머나먼크하고 우리는 오염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우발 대형체와 부리는 그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우세하다고 믿었고 절대 패배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격퇴하고 격퇴하면 그들은 돌아와 행사를 절멸하고 우리 공당한 함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모든 유기체 문명과 함께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 최후의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문명 중 그 무엇이 남아있든 그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우리의 계승자들에게 그대들에게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연결실 파괴하십시오. 위협을 완전히 끝내십시오. 온 은혜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오케이? 날 준다는데? 나한테? 요 놈이?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 우리도 최후의 수단을 발동합시다. 은수를 발동합니다.
은하의 수호자. 우리가 은하를 수호합니다. 삼성이 은하의 미래를 지키고 있어요. 역시 최강 삼성. 최강 삼성. 푸른 피의 라이온즈. 역시 최강 삼성. 두 번째는 파타기아. 아싸, 우리 아니다. 아싸. Situation log revised. 아싸. 점드가 21일 후. 네, 최고 경영권자 기권 통합력. 크보의 미래는 삼성이 지킨다. 점프. 점프. 식량이 가득 찼네. 세 번째. 우리가 아니어야 돼, 이것도. 우리 아님. 아싸. 됐어. 됐어. 굿샷. 아, 운 좋은데? 아, 이제 컨디션이 저거 나오자마자 패야 되는데. 아이.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벌 수 있죠? 저 신호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지금 기계들이 지금 정상이 아닐 거야. 우리 연구하는 게 왜 안 나오지? 시간 좀 지나야 되나? 나이스. 자, 여기 다 땄죠? 여기다 따고 요거 같이 드래곤도 잡고 용악살자 붙으면 좋죠. 드래곤 슬라이어 알도 깨먹고. 어, 네 번째! 이것도 아니어야 돼. 근데 네 번째 정도 우리한테 와도 돼. 많아 많아 많아. 아, 예, 우리 옆집에 왔네. 마스터 마스터로스 233K요. 이거를 깨야 되는데. 허브를 이걸 깨야 돼요. 이거 핵. 아, 마지막까지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좀 무리였다. 확률상 문제인데 저건 좀 무리였어요. 다행히 바로 우리 수도에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큐레이터가, 아, 큐레이터 사라졌다. 아, 야,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큐레이터인데? 잠깐만. 아,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나 있네 그래도. 아씨, 여기 하나 남았네. 아. 어, 원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원래 많아요 얘들은.